안녕하세요. 언더맨입니다. 202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 비행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비행이지만 오늘은 흑성산으로 왔어요. 이륙장에 올라왔을 때도 비가 왔고 천안 시내를 통과할 때도 비가 왔어요. 봄을 알리는 봄비가 왔습니다. 그래도 이륙장에 올라온 이상 차를 타고 내려가기는 싫습니다. 그냥 글라이더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서클링을 단 한 바퀴도 안 했어요. 그냥 순수하게 이착륙만 했습니다. 자, 이륙했어요. 차를 타고 내려가는 게 싫어서 그냥 비행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도 포기하고 그냥 비행 나왔어요. 사랑은 해도 외롭다고 하죠. 비행은 해도 또 해고 싶고 비가 와도 하고 싶고 참 이상합니다. 오늘은 이륙은 뭐 그렇고 잘 안 보이니까 천안 뚝방 착륙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착륙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착륙하는 거 어떻게 들어와서 고도 처리하고 착륙하는 거 이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왔다가 그쳤다 하는 날에는 비행을 안 하는 것도 좋지만 하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내려야 돼요. 왜냐면 비행할 때 비를 맞게 되면은 글라이더 코팅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착륙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최대한 빨리 내려야 돼요. 내릴 때 그냥 내려도 이착륙 연습은 되겠지만 고도 처리하는 거 그런 거 자기가 평상시에 잘 안 했던 거 그런 거 요런 기회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연습을 하면은 착륙이 좀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산을 넘어왔으니까 여기서 고도 처리를 하고 안전하게 착륙할 겁니다. 글라이더는 브레이크만 잡고 있어도 고도 침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착륙이 정밀 착륙이 됩니다. 하지만 선수용 글라이더는 고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착륙할 때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고도 처리를 마지막에 좀 해주고 알맞은 고도에서 착륙 어프로치를 들어가게 됩니다. 뚝방길은 좁지만 활주로 같이 끼어서 착륙하기가 아주 쉬워요. 자,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비행이 아니고 쫄! 한 바퀴도 안 돌려서 그냥 내려왔어. 아, 그 위에 상판? 떨어져요? 아, 안 해도 돼. 허니 형 거는 안 떨어지고 잘 붙어있잖아. 내 부메랑은 그 곡선, 곡면도 다 그거 붙여놨는데 맞잖아요, 전체 다. 이게 잘 붙이면 안 떨어져. 아니, 선우 그 M6 그 저기 선출 가려고 하는 게, 예, 엑스코드 타면은 자꾸 압이 빠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예,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얼리 갔다가 일리 와. 얼리 갔다 일리. 그래서 지금 M6 선출 교체하려고 한다고. 네? 그래? 압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 아니, 적응을 못했어. 적응을 못한 거지. 이게 압이 빠지는 느낌 드는 게 아니고 삼각 글라이더를 타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엔조2 타다가 이 글라이더 타면 내가 형한테 항상 말하잖아. 형한테 느낌 든다고. 그게 그 느낌이거든. 그래. 부메랑 타다가 또 이거 타면 마찬가지고. 부메랑 텐하고 엔조2하고 똑같고 이건 좀 틀려요. 제 저수지로다가 갈 왜 특수니까. 아, 저기서 돌아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이 더 쉽대잖아, 저 형은. 땅보다. 역시 이착륙의 달인. 감사합니다. 원더맨입니다.